요즘 바이오 바이오 하는데 바이오 산업 아는 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K바이오가 언젠가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격려했어요. 여기서 블록버스터 신약이란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약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 기업은 아직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지 못했어요. 블록버스터 신약을 하나 만드는데 평균 12에서 15년이 걸리는 데다가 비용은 약 2조 6천억 원이 들기 때문이에요.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엔 이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죠. 그럼 K바이오는 대체 뭘 하고 있냐고요? 다른 바이오 기업이 만든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복제한 바이오 시밀러를 주로 만들어요. 바이오 의약품은 보통 판매 시점부터 8년이 지나면 특허가 만료되는데 그때부터는 복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거든요. 바이오 시밀러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화학약품 복제만큼은 쉽지 않아서 경쟁력도 있어요.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 성공한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죠. 또 K바이오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하진 않지만 다른 회사가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만 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걸로 지난해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K바이오가 생산기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핫했던 SK바이오팜이죠. 유럽과 미국이 꽉 잡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서 K바이오가 생산기지로 우뚝 선 지금 블록버스터 신약도 만들 날이 올까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